眼里温馨已通电，心里边再度添上新鲜。안녕하세요. 놀라운 플레이, 놀라운 선수를 분석하는 롤라워입니다. 오늘의 선수는 현챔이라 불리는 그리핀의 미드, 초비입니다. 초비 선수의 소개에 앞서 현재 초비 선수가 속한 팀, 그리핀은 시즌 초반부터 무서운 기세를 보이며 1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ACK 서머 시즌에서 KT 롤스터를 맞아 패하기는 했으나 캐스파컵부터는 어나더 레벨 이름에 걸맞는 팀의 모습을 보이며 전승 우승으로 많은 e스포츠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번 시즌도 현재 KDA 42.67이라는 경이로움을 보여주며 연착륙에 성공하였습니다. 롤라워 에피소드 1 초비편에서는 정지훈 선수의 3주차 플레이를 집중 분석해보려 합니다. 초비는 3주차 첫 경기 SKT와의 경기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페이커라는 당대 최고의 미드를 맞아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되었는데요. 1세트 초비 선수는 여진 룬을 들고 나왔습니다. 2회 보조 룬으로 철거와 빼방패를 들고 나와 생존기를 높이고 라인전에서 빠른 포탑 철거를 할 의도를 보였는데요. 페이커는 스펠로 정화, 초비는 텔레포트를 들었습니다. 초반 아이템도 라인전을 강하게 가져갈 의도로 부패 물약, 인장 2개, 미니언 해체 분석기를 통해 라인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상대로 포탑에게 데미지를 주고 미드라인의 강력한 압박을 통해 스노우볼을 굴리는 전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라인 압박에 페이커 선수의 라이즈는 궁을 통하여 다급하게 라인을 복귀합니다. 교전을 통해 무조건 이득을 봐야 하는 SKT는 용쪽에서 서성이며 그리핀을 도발하지만 그리핀이 절대 싸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라인 리엔즈와 바이퍼가 SKT를 다급하게 만들며 페이커 라이즈의 궁스킬까지 소모하게 하지만 킬을 내주진 않습니다. 이때 페이커의 라이즈가 자리를 비우자 초비는 미드 1차 타워를 파괴하며 퍼스트 타워를 기록하게 됩니다. 글로벌 골드 또한 약 4분부터 그리핀이 점유율을 점차 늘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분이 지난 시점에서 양팀의 퍼스트 킬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기세가 상당히 그리핀 쪽으로 기울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32분경 한타로 인해 경기가 그리핀으로 완전히 기울며 1세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핀 선수들은 한타를 유도하며 소드 선수의 사이온의 궁극기가 SKT 선수들의 허리를 끊습니다. 초비 선수의 리산드라가 벨트를 통한 대시 이후 서리발 스킬로 3명을 묶고 얼음 무덤이 적중하며 게임을 매조지었습니다. 2세트 초비 선수는 갈리오를 픽했습니다. 룬은 이번에도 역시 여진 룬을 들었는데요. 경기 초반 SKT는 상대 레드 카정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근거리에 있던 칸 선수와 페이커 선수가 호응하여 접근하게 되는데요. 이에 타잔 선수의 녹턴이 당황하지 않고 궁극기로 SKT의 시야를 흐리자 초비 선수가 궁극기로 합류하게 됩니다. 타잔 선수는 레드도 챙기고 SKT 선수들을 추격하는데 여기서 칸 선수가 다시 부시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콜이 갈렸는지 선수들끼리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초비 선수의 3인 도발이 적중하는 슈퍼플레이로 분위기가 완벽하게 넘어옵니다. 잘 보시면 페이커 선수 또한 상대를 속이는 전멸 슈퍼플레이를 보였지만 방금 전 먹지 못한 레드의 효과가 발동하며 킬을 내주게 됩니다. 13분경에도 SKT는 정령을 통한 탑푸시를 시도합니다. 이에 타잔의 녹턴과 초비의 갈리오는 정령이 소멸되기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궁극기를 통해 이니시를 열게 됩니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팀, 그리핀은 소드의 테를 통한 복귀로 도망가는 SKT의 퇴로를 차단합니다. 그리핀은 스노우볼 효과로 경기가 기울자 초비 선수는 상대 블루까지 빼앗아 먹습니다. 이에 팀원들은 진영을 잘 갖추어 1차 타워 파괴에 이어 2차 타워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나갑니다. 타워가 파괴되자 복귀하지 않고 바론까지 먹으려는 그리핀. 이에 바론마저 넘겨주면 게임이 끝날 것을 우려한 SKT는 바론 버스터를 하는 그리핀과 한타를 엽니다.
하지만 기세가 너무 기울었는지 2세트마저 내주게 되는 SKT. 이 한타로 인하여 모든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2월 2일 샌드박스와 1위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1위 자리를 수성하려는 샌드박스와 무패로 다시 1위를 되찾으려는 그리핀의 경기였는데요. 1세트 초비 선수는 아칼리를 픽했습니다. 상대 카시오페아와 갈리오의 CC기에 걸리는 것을 우려해 스펠은 정화를 들었는데요. 룬은 기민한 발놀림을 장착하여 생존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AP 챔프인 갈리오에게 A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밀룬과 첫 아이템으로 도란검을 선택합니다. 경기 시작 후 8분경 샌드박스 온플릭의 리신이 그리핀의 블루진영 카정을 시도하려다 초비 아칼리 시야에 걸립니다. 리엔즈 쉔의 궁극기를 이용한 빠른 합류에 2점을 살려 리신에게서 킬을 얻어내지만 아트록스와 갈리오의 빠른 합류로 더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아칼리의 성장을 우려한 온플릭과 도브는 갱을 통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 준비합니다. 초비 아칼리가 일정거리에 나오기를 기다리던 온플릭은 아칼리가 갈리오의 도발에 걸리자 재빨리 공격합니다. 초비는 황혼의 장막을 펼치며 숨어버리는데요. 이때 초비가 되려 공격을 하며 2대1 상황을 모면합니다. 도브의 갈리오와 온플릭의 리신은 아칼리의 궁극기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시즌 그리핀은요, 라인전부터 압살하는 게임들이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라인전에서 일단 안 져요. 샌드박스는 25분경 돼지의 용을 먹으며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이에 그리핀은 추격을 하며 자크의 새총 발사와 쉔의 도발로 리신을 묶습니다. 리신이 동료를 타고 도망가자 초비의 아칼리가 궁으로 응전하며 킬을 따냅니다. 이후 미드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초비가 2대1로 도브와 쪼커의 발을 묶으며 자크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자 무방비가 된 고스트가 소드와 바이퍼의 집중 공격을 받으며 죽습니다. 초비의 어그로 플레이가 빛을 봤는데요. 상대 두 명에게 죽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킬까지 가져가는 장면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경기가 종반으로 치닫는 32분경 샌드박스가 돼지의 용을 취하려다 그리핀과 다시 한번 조우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타자는 깔끔한 인시, 초비는 무려 트리플 킬을 하며 위력을 가시하는데요. 타잔의 자크가 새총 발사로 순식간에 샌드박스의 진영을 파괴하고 이를 비집고 들어간 초비가 궁극기 시전 후 3명을 기절시키며 전멸로 진입합니다. 마법 공학 총검으로 슬로우 시전 후 Q스킬인 오연투척검을 쓴 후 장막으로 숨습니다. 방어력이 약한 챔프들을 두 번째 궁극기 스킬로 압살하며 도주를 저지합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한타로 그리핀이 1세트를 가져갑니다. 2세트는 샌드박스가 가져갔는데요. 초비는 2세트 르블랑을 픽했습니다. 스펠은 점화와 룬은 감전을 선택했습니다. 경기 시작 후 10분경 초비 르블랑의 신들린 플레이가 나옵니다. 라인 근처에 리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도브가 초비와 적극적으로 딜교를 합니다. 이에 초비는 도브의 모든 플레이를 예측한 듯 스키샷을 피하고 전멸, 점화, 평딜까지 완벽한 딜 계산으로 솔로킬을 얻어냅니다. 3분이 지나고 초비와 도브는 다시 한번 대치합니다. 라인에 미니언이 오기 전 삼거리를 서성이던 도브의 카시오페아를 르블랑이 덮칩니다. 초비의 르블랑은 다시 한번 카시오페아의 스키샷을 피해내며 딜을 넣었는데요. 르블랑의 레벨이 1 높았지만 카시오페아가 딜교에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그때 정글에서 미드로 올라오던 타잔의 아트록스가 스킬과 스펠이 모두 빠진 카시오페아를 잡아냅니다. 2세트에서는 졌지만 초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1대1로 팽팽한 3세트 경기. 초비 선수는 조이를 꺼내듭니다. 스펠은 회복과 룬은 콩콩이를 들었는데요. 우르곳의 궁극기, 불사의 공포를 이식한 스펠로 보입니다. 경기 초반,
샌드박스 온플릭에 놓더니 그리핀 블루 진영으로 카정을 오자 타잔의 울라프가 도끼를 던지며 따라갑니다. 서밋의 아트록스가 라인을 밀어놓은 상태라 소드의 사이온이 빠른 합류를 통해 녹턴의 도주를 저지합니다. 조이가 미드에서 올라오자 올라프와 사이온이 템포를 늦추며 퍼스트킬을 조이에게 양보합니다. 아트록스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는지 더 진입하지 않고 견제만 해줍니다. 경기 14분경 그리핀의 팀워크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이가 탑을 끼고 분전하는 우르곳에게 수면과 스키샷을 맞추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온플릭의 녹턴이 궁극기를 쓰고 접근합니다. 이에 조이는 본라인을 견제하고 미드라인으로 올라오던 탐켄치를 확인하고 초시계로 시간을 벌어줍니다. 어그로 핑퐁으로 인하여 우르곳과 녹턴이 조이에게 관심이 끌리자 뒤따라오던 리엔츠의 탐켄치가 조이를 보호하며 타잔의 올라프가 우르곳의 초시계까지 끌어내며 킬을 만들어냅니다. 샌드박스의 조합 특성상 미드라인에서 반드시 이득을 보아야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독이 된 한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후 경기가 종반으로 치닫는 무렵 조이가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한 샌드박스가 바론 근처에서 한타를 였는데요.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한타를 통한 변수를 만들어 반드시 이겨야 하는 한타였습니다. 그리핀의 경우 덫을 놓아 상대가 걸리도록 하는 전략을 자주 구사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팀을 이끄는데요. 이번 전투에서도 그러한 성향이 여실히 반영되었습니다. 그리핀은 주력 딜러들을 2대1 마크로 보호하고 무너진 상대 진영을 추격할 때도 철저한 역할 분담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그리핀이 이미 버스테. 밀고 들어오고 있어서 버스트는 핵심이거든요. 두 명한테 늘어주고 있습니다. 버스트 핵심 메인 딜러 AP 딜러예요. 근데 데미지를 못 넣어요. 거의 에이스. 이 한타로 그리핀은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며 3세트를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의 첫 에피소드는 초비 정지훈 선수였습니다. 초비 선수를 분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재의 그리핀이 왜 어나더 레벨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초비 선수뿐만 아니라 하나의 몸처럼 플레이하는 그리핀의 이번 연도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3주차였습니다. 그럼 롤라워는 4주차 더욱 놀라운 플레이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